하반기를 되돌아본다면 좀 어땠을까요? 일단 겨울 대회 때 저희가 8강에서 고대한테 졌는데 그게 좀 많이 아쉽고, 그리고 리그는 전반기 지금 1등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좋은 폼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계속? 네. 그쪽? 아. 일단 저희가 목포로 전지훈련을 가면서 무더운 날씨에 적응하기 위해서 간 것도 있고, 이제 목포 주변에 축구 외적으로 할 게 없어서 이제 갔다고 느껴지는데, 가서 또 저희가 더운 날씨에 체력 운동도 많이 하고 이제 많이 뛰는 걸 주로 했어서 네,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갔던 것 같습니다. 부친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나요? 일단 훈련 분위기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때 저희가 이제 전술적으로 뭔가 틀어질 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이제 팀원들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쪽으로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때 이제 서로 각자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좀 더 맞춰가면 더 경기력이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외적으로는 장난도 많이 치고 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대의 장단점 가끔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저희 연세대는 이제 좀 공을 좀 예쁘게 차는 친구들이 많고, 또 이제 공격 자원이 많은 게 장점이고, 단점으로는 피지컬적으로 약간 아쉽다라는 것밖에 없고요. 고려대는 이제 장점으로는 피지컬이 또 좋고 힘이 좋으니까 이제 빠르고 스피드 있는 축구를 하고, 또 단점으로는 이제 저희 연세대학교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저희한테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하구 분들께서 응원을 열심히 해주시면 저희가 그 응원의 기운을 받아서 좀 더 열심히 뛸 수 있을 것 같고, 옛날 연고전 하면 좀 뭔가 샤프한 경기가 아닌 그냥 피지컬적인 경기를 했다면, 올해 연고전은 이제 관중분들께서 보시는데 재밌을 거라는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변화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저희가 3백으로 가져갔을 때 사이드를 많이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수비적인 전술 면에서 좀 더 활용하려고 3백을 썼다면, 4백은 이제 공격수와 미드필더 싸움에서 수적 우위를 가지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공격수로 올라가면서 이제 공격수 위치에서 공을 받거나 이제 볼 때는 저희 수비수들이 단지 수비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적으로 이제 공을 운반해주는 능력까지 좋아서 그런 면이 좋은 것 같고, 미드필더 친구들은 이제 워낙 볼을 예쁘게 차는 친구들이라 볼 소유면이나 이제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고, 공격수 친구들에서는 드리블이나 크로스 등 공격적인 작업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4학년이 저희는 4명인데 거기는 저희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4학년 모두 경기를 많이 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적인 측면과 피지컬적인 측면이랑 스피드적인 측면에서 좀 더 저희보다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당연히 힘 좋고 빠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상쇄할 수 있고, 그때는 좀 전반전부터 저희가 집중을 하지 못해서 골을 넣지 못해서 진 거였다면, 이제 정기전 때는 저희가 확실히 다른 모습으로 고대를 잡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하면
저희가 항상 수비 훈련을 할 때 한 명이 적은 상태로 수비를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체력적인 운영이나 이제 한 명이 없을 때 그 전술적인 틀을 갖추는 거에 대해서 항상 대비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별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끼리 공유하는 그런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저희가 전반기 때 새벽부터 산을 좀 많이 뛰었거든요. 단체 훈련 속에서는 이제 좀 게임식의 훈련 같은 곳에서 저희가 쉬지 않고 많이 뛴다든지 아니면 훈련이 끝나고 따로 이제 체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따로 체력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수리는 고양이를 이제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쉽게 승리를 예상하고 그냥 응원하는 것을 즐기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우분들과 응원분들께 한 말씀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멀리서 그리고 또 주변에서 저희를 잘 챙겨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신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보답을 해드리고자 저희 연고전 때 경기장 오셔서 많은 응원해 주시면 그 응원에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